자, 조금 더 자세하게 뉴욕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왓츠업 함께 할 텐데요.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고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뉴욕시장이 일단 지난주에 좀 반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네. 이번 주에는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그렇죠. 시장에 연관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.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. 이번 주에 뭐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죠. 있고 그 전에 이 반도체 관련 네, 회의도 있고 네.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? 일단 뭐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결정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네네. 그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FOMC의 4월 회의록이 나옵니다. 근데 그 회의록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전에 이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지표 나빠진 지표 나오기 직전에 네. 그게 발표되기 직전에 했기 때문에 과연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책 스탠스는 무엇인가가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에 요 두 회의를 이제 계기로 해서 어떤 투자 방향을 갈 것인가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로 지금 보여지고 네. 거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지난 3주간 KLX의 반도체 지수 10% 정도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요. 전체 우리 이제 코스피가 한 1% 떨어질 때 10%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지속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확 올라왔으니까 상대적인 지금 박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러니까요. 뭐 500만 정도가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데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.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원인들이 있죠. 그래서 뭐 네. 반도체 쇼티지라든가 빅사이클의 초입국면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. 실적 호조세에 불구하고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냐 등등이 하는데 자 중요한 게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. TSMC도 8% 떨어졌어요.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한 10% 정도 떨어졌는데 TSMC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0% 물량입니다. 네.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D램이나 낸드 프레시의 가격입니다. 요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물량이 굉장히 쇼티지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마지막에는 전체 수요를 줄이는 거 아니냐는 무슨 염려도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 가격의 문제가 그렇다면 가격 지금 오르고 있냐? 오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. 어쨌거나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짓는 최고의 요인은 외국인 수매입니다. 수급 상황입니다. 외국인이 그렇죠.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를 내고 또 이것이 항상 가격 결정의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느냐 전체 지금 전 세계의 글로벌 자금 이 유형을 보면요. 지금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 유입하는 게 조금 주춤해 있습니다. 네. 다른 거 없습니다.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어떻게 하고 이 주사를 어떻게 놨느냐. 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백신에 얼마나 우리가 탄력을 붙이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라고도 보여집니다. 따라서 글로벌 이제 자금이 탈 마스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럽하고 미국으로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.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물꼬를 한국으로 트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회의 한미 정상회의라든가 반도체 회의에서 그 어떤 시작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네. 지금 뭐 20조 달러 이상의 굉장히 큰 투자를 또 결심을 하게 되면 물꼬가 굉장히 틀어져서 우리 쪽으로 좋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한 뭐 5일 내지 6일 정도의 지금 시간이 있는데 아까 뭐 모두에도 김호수 앵커가 지적했듯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. 지금 사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조금 뭐 부진한 것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. 지금 뭐 7만 전자에서 8만 전자 다시 탈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3일간 3.5조 정도의 순매수를 하면서 지켜낸 부분들이 있지만 네. 결국은 외국인들이 한번 쳐줘야지만 그쵸. 이것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보셔야 되고요.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뭐 초입 국면이다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네.
과거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1위를 하고서 3년 동안 박스권에 갇힌 적이 있어요. 네.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전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파운드리에서 어떤 실적을 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추가 동력을 삼성전자에서는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. 세계 1위의 시스템 반도체 대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파운드리에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는데 거기 나오기까지는 조금 뭐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요번에 투자하는 내용이 3나노 뭐 그 이하급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.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은 적절한 기회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구창호 고문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뭐 삼성전자 이때쯤에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제 향방에 어느 정도의 가늠자가 좀 나오겠죠.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과 그 전에 이제 반도체 회의, 미국에서 열리는 반도체 회의에서 과연 어떤 딜이 펼쳐지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이 파운드리 쪽의 투자와 앞으로의 청사진을 뭔가 보여준다면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붙어줄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주에는 뭐 어쨌든 계속 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반도체와 한미 정상회담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왓츠업에서 최영웅과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